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요? 예? 어딜까요? 각자 다 다른가요? 예. 어디를 제일 가고 싶나요? 한 군데만 가라고 하면. 예?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천국이 있습니까? 예? 아마 그 종로 네거리에 천국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을 붙여놓고 빨간 그 딱지를 붙여라. 또 저 이 뉴욕 그 맨하탄 거리에 그러면 아마도 없다 쪽에 붙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애매하죠. 그 이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역사도 순환을 합니다. 근데 그 역사 순환의 그 법칙이 뭐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거든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데 역사는 그 정신적인 하늘의 논리로 한번 갔다가 땅의 논리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하늘의 논리라는 것은 마음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 땅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중시하는 시대인데요. 오늘날은 어느 시대인가요? 몸을 중시합니까? 마음을 더 중시합니까? 몸을 중시하죠. 몸은 물질이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몸에 필요한 게 돈이니까 자본주의죠. 그래서 오늘날은 땅의 논리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논리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니까 오늘날 목표는 천국이 아니고 돈 많은 나라로 만들자. 그렇죠? 또 개인의 목표는 돈 많이 벌자. 이게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시대는 인간을 육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남남인 거죠. 밥은 떡은 하나밖에 없는데 남이 먹으면 난 굶어야죠. 그래서 이런 몸 중심 시대에는 땅의 논리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삶의 원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면 엄청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적 발전은 엄청나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는데 이것은 경쟁의 덕분이죠.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땅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면 경쟁을 너무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이 어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친구가요. 왜냐? 친구도 다 경쟁자니까. 겉으로는 입학 동기, 뭐 입사 동기 다 친구지만 속으로는 경쟁자죠. 가장 치열한 경쟁자죠. 그래서 그 내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예, 축하한다고 하는데 얼굴은 일그러지죠. 그렇죠? 내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됐다 예, 그런데 입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하고 어울리는 게 찜찜해집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집에 일찍 갑니다. 연애를 하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 언제 바꿀지, 그 사람도 날 언제 바꿀지. 결혼해도 안심한데. 그러니까 요새는 부부도 한 집에 사는 부부인데 니고 내고도 없는데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한 집에 살아도 외롭고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시대에 보니까요. 옛날부터 이 몸 중심으로 물질주의인데도 정신적인 거,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누구냐? 한국이죠. 한국.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이 마음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거를 발달시켜 왔고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따뜻하게 사는 나라가 천국인데요. 천국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천국은 하나죠. 그래서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천국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물질주의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잊어버리고 뺏기기도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땅의 논리로 살던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져서. 그런데 그
땅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경쟁으로 가는 거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 투쟁으로 가는 거고, 혼란해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입니다. 그 안정의 비결이 뭐냐?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주의에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비결은 법의, 그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주의죠. 그래서 그 이 세계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그 물질적 가치를 터득하는 비결을 연구하는 경영학하고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학이 앞서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마음으로 천국에 살던 이런 습성이 있어서 법 없어도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될 사람이야, 이런 거 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규칙이나 법을 좀 어겨도 그 괜찮은 거지, 그거 봐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그 우리의 정서가 있다고요. 서양 중심의 물질주의에서 규칙을 강조하던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뒤떨어진 민족이라고 봐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어서 이제는 외로워서 못 살 정도 되니까 자기들도 규칙이 싫어졌습니다.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세계가 뒤집혀지고 있는 건데, 이건 바로 뭐냐? 시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로? 이제는 땅의 논리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하늘의 논리로 바뀐다.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관심이 바뀝니다. 지금은 돈이 천국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행복이 뭐냐? 돈 많은 것.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건설해서 사느냐? 여기에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천국 건설을 제일 잘했던 민족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한국인이 세계의 리더가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중용 수장인데요. 한문이 돼서 좀 저항이 생기겠죠, 이게. 예. 그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늘 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사다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만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도 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을 내한테 오게 하면 되죠. 그러면 만나지는 거죠. 그럼 내가 천국 가도 되지만 천국을 내한테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끌어오는 방법을 중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란 무엇이냐? 천국이란 그 사람이 말이죠.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도둑이겠죠. 강도의 마음으로 살면 강도죠. 범인의 마음으로 살면 범인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마음으로 살면 천사죠. 그러면 하늘의 마음으로 살면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마음으로 살면 하늘이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의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인내 천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내가 하늘입니다. 왜? 하늘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하늘이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내한테로 끌어오면 되는데요. 어떻게 끌어오느냐? 내가 하늘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 위에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고 보니까요,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천명을 위자는 말할 위자죠. 뭐라고 말하느냐? 성이라고 말한다. 성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 마음을 찾는 방법은, 천국에 가는 방법은 하늘 위에 안 가도 됩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하늘의 마음이 내 본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본성대로만 살면 나는 하늘이죠. 그러면 이 땅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그 하늘의 마음인 그것이 성인데, 그 성이 보이면 그걸 붙잡고 그 본성대로 살면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가다가요. 산을 가다가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옹달샘이 있긴 있다고요, 산에.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있긴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요? 그 옹달샘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솟아납니다. 솟아서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물 길이 있다고요. 산을 가다 보면요. 물 흐른 길이 있으면 길 따라가면 옹달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길에 물이 흐르면 그것도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옹달샘 물 그 자체니까. 그래서 옹달샘을 못 찾으면 물길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걸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 성이 흘러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문장이죠. 솔성지위도. 솔성은 성을 따를 소자, 성을 따라 내려오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으면 됩니다. 길을 찾으면. 그러면 그 길대로만 살면 그 이 옹달샘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으면 그 물길에 있는 물만 채우면 그 물로 채우면 그 온산이 그 웅덩이가 옹달샘의 물로 가득 차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이 본성에서 나오는 길 따라 나오는 그 본성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내 마음은 하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성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면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본성에서 나오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있으면 꼭 길에서 나오는 마음만 채우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보니까 길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이 줄줄 흐르면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을 모으면 웅덩이가 옹달샘 물로 가득 찰 텐데 물길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물길이 안 보일까? 왜? 물이 딴 데로 새버리는 겁니다. 물이 딴 데로 새버리니까 흐르던 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산에 길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저 나무꾼들이 산을 다닐 때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요새는 안 다니니까 망가져서 안 보인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그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그게 감정에 가득 차 있으면 길이 튼튼하게 보이지만 자꾸 옆으로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이 흐르게끔 길을 제대로 수리하면 되는 거죠. 길을 수리하면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망가져 있다고요, 지금. 그 길을 수리하면 됩니다. 바로 수도죠, 수도. 길 수리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수많은 교육을 받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길 수리하는 것이었느냐? 아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이 땅의 논리에서 남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이길 수 있느냐? 그것만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길 수리하는 게 아니었죠.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었죠.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교육에 대한 정의가 있죠. 수도가 교육이다. 수도하는 거 아니면 교육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12년간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교육을 안 받은 겁니다. 이 중용은 굉장히 따가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아도 교육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은 뭐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붙잡는 거.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수리하는 그 수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길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왜 안 보일까? 이제 한번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요. 의식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의식에서 하는 일이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뭐 이런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헤아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의식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인간이 경험한 내용들을 기억이라는 방법으로 저장을 합니다.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의식은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들을 많이 많이 저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기억이 덩어리가 생깁니다. 기억 덩어리. 이 기억의 덩어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요. 이거를 나라고 나라는 개념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습니다. 그 당신이잖아. 아니야. 이 몸이지. 이 몸이 내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 그냥 물건입니다, 이게. 그냥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나온 물건이고 또 지가 저절로 배고파서 울었고 저절로 컸고 그냥 자연히 태어나고 자연히 자라고 있는 물건일 뿐인데 그 물건에 기억이 저장이 돼가지고 이 기억의 덩어리를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상실증이 걸리면요 돌아다닌다고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자꾸 물으러 다녀. 당신이 뭘 당신을 물어. 아니야 내가 나를 몰라. 그 뭡니까? 그게 기억을 잊어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나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억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본성은 그게 하늘 마음인데 그 하늘 마음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의 마음이니까 모든 나무들의 하나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뿌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고 그건 우주 전체의 마음이고 모든 존재의 뿌리이다.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죠. 속마음. 이게 본성이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내 감정이 되는 경우 이 감정은 100% 조화로운 감정이죠. 우리는 욕심의 노예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욕심의 노예. 그러면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 원래 있었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 없었잖아요. 인간의 의식에서 나 중심의 계산을 통해서 생긴 거잖아요. 원래는 없던 거죠. 없던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본심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뭐와 같으냐? 마치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의 신세입니다. 뱁새가 알을 낳으면 말이죠. 그 알 그 틈에 뻐꾸기가 날아와서 알을 낳잖아요. 근데 뻐꾸기 새끼가 먼저 깨납니다. 그 희한해. 그 뻐꾸기 새끼는 눈도 안 뜬 것이 말이죠. 그 뱁새 알을 밀어낸다고요. 거기에. 싹 밀어내고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면 이 뱁새는 그 뻐꾸기 새끼한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벌레를 잡아주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면 이 뻐꾸기 새끼가 어느 순간 커 있어서 더 갖고 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더 갖고 오라고요. 그런데 더 잡아봐야 돼. 그래서 죽을 지경으로 이제 갖다 주면 나중에 왕창 커져가지고 그 통 속에 들어가, 그 보금자리, 그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큼직합니다. 그 입 속에 그 조그만한 뱁새가 말이죠. 머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먹이를 줍니다. 이 새 입이 이렇게 크면 요게 열어가지고 먹이를 준다고요. 이게. 요런 식으로. 이쯤 되면 자기 새끼 아닌 줄 알아야 되잖아. 이쯤 되면요. 그래도 몰라. 그래도. 완전히 세대갈입니다. 그거. 완전히 세대갈. 몰라. 그거.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이게 뻑꾹 하면서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어미새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미새가. 그걸 우리가 보니까 바라보니까요. 그 어미새가 참 불쌍하죠. 그 철천지 원수한테 그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봉사했죠. 그 원수한테. 그런데 인간도 비슷합니다. 인간도 말이죠. 내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욕심이라는 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밀어냈다고요. 밀어내고 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대개는 보니까 욕심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채우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빨리 채워 빨리. 얼마 채울까요? 1억을 빨리 채워. 그러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이제 죽기 살기로 해서 1억을 채웠습니다.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려고 보니까 욕심이 뭐 하는 거야? 10억 채워야지. 또 소리를 질러요. 9억이 모자라 또. 또 죽기 살기로 또 9억을 채우려고 뛰어다니잖아요. 채워서 이제 행복해야지. 욕심이 가만히 있나요? 더 커져 있죠. 빨리 움직여. 100억 채우려니까 뭐 하는 거야? 이 허덕이. 결국은 허덕허덕 하다가 뱁새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내 통장이 뻐꾸기가 날아가듯이 내가 숨이 헐떡거릴 때 날아갑니다. 뻐꾸기처럼. 그게 인생인 거죠. 불쌍하죠. 인생이. 그래서 맹자나 장자는 인생이 불쌍하다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불쌍하다. 왜 욕심에 끌려다니느냐. 이 본심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욕심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욕심이 주인이고
욕심 따라 노예처럼 사는 게 이게 이제 욕심이라면 여기에 인간이 나라는 존재는 노예처럼 사는. 그런데 치중화를 하면 내 본심이 이제 본심이 내 마음이고 나는 본심 따라가는 거라고. 욕심과 본심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본심이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는 거꾸로죠. 그러면 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뒤집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이 환장할 노릇이죠. 세상이 뒤집혀 있는 세상, 그게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세상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네. 맨날 싸움박질이고 이게 정치 꼬라지가 엉망이지 교육이 개판이지 뭐 이거 이게 지옥이지 뭐냐 이렇게 본다고요 사람들은. 지금은 땅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하늘이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부정되면 한마음도 부정되는 거죠. 한마음이 부정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욕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본심 본성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문화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압니다. 왜 아느냐면 중독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90명은 중독 아닌데 한 3명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럼 자기는 중독자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99명이 알코올 중독자고 한 명이 아니라면 아닌 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정상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돈, 욕심에 중독이 됐는데 대부분 다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술을 먹으라고 이제 욕심이 자꾸 권유를 하는데, 술을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을 때에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나는 먹으면 안 돼. 그걸 절제를 하는 게 정상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절제가 안 통하는 사람이 중독자인데요. 그럼 우리는 내가 돈의 욕심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돼. 그 절제를 하고 좀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해져야겠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독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나쁘게 말하면 현대인은 중독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중독,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노예지 않습니까? 보면 불행하고 불쌍하죠.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질적 가치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라야 행복하다. 요 등식이라는 게 이미 중독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처럼 생각하는 그 욕심이 사실은 본심이 아닌데 우리는 땅의 논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으로 착각하게 됐는데요. 다음 시대에 하늘의 논리의 시대로 이제 거의 그 변곡점에 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가치관, 삶의 판단 이것이 바뀔 겁니다. 하늘의 논리가 되면 본심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거죠. 양심으로 사느냐 아니냐, 군자냐 소인이냐 그거 따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